찬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3층 4층 우리 방마다 들어오지 못한 분들 해외 지교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영적 다크호스가 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영의 입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물된 동산의 은혜와 또 물이 마르지 않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된 동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핵심이 뭐냐? 강단 말씀과 원리시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단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과 원리시 이런 것부터서 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간 생명수가 큰 강을 이루고 흘러간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육신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시들었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핵심이 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할 때 참으로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형통의 삶이 아니라 꽉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 장애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 장애 속에서 꽉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영의 입을 열어야 할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맛보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영의 입을 열어야 돼. 육신의 입이 아니라 영의 입을 그렇게 열어야 된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말할 때 꽉 막혀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팍 뚫리는 그런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원교회 전성도들은 이런 사실적인 언약 성취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때는 영적 형통, 육신적 형통의 삶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다친 현장 보는 눈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이방 땅 그렇게 시돈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자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야말로 많은 방해와 많은 조롱과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간 그것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다 통과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치유를 받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컸느냐.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원어 성경에는 미라클 이 여자의 믿음을 메가톤급이라고 했어. 메가톤급 믿음을 주어졌다. 이 1톤, 2톤, 10톤, 100톤, 1000톤이 아니라 그 위에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메가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소문 들어가지고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냐? 메가톤급 믿음. 여자여, 너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보통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음 가야 되느냐? 메가톤급 믿음. 여기에서 미라클 같은 기적이 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생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정인된 삶을 못 사니까 그걸 종교생활이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걸 종교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없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 메가톤급의 믿음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일심전지 지속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예원교회 전 성도의 믿음도 이런 메가톤급 믿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응답을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가 그냥 치유되고 자 예수님께 이런 역사를 일으킨 후에 이제 두로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누굴 데려왔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치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요? 자신만의 세계. 지금 데려온 이 사람 자신만의 세계. 다시 말하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혼자 외롭게 살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단순히 육신적 치유만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치유만을 맞췄다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지요. 그냥 예수님이 귀 먹고 눈 한 자를 치유했구나 끈다는 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지요. 이렇게 마가가 이 성경을 이걸 왜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올려놨느냐? 성경에는요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내는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땠단 말이냐? 살아나서 살다가 시간표 되니까 또 죽었어요. 그럼 죽을 사람 왜 또 살려내느냐? 예수님이 왜 무덤 속에 썩어 냄새 나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 시체를 왜 수의를 입은 채로 살려내서 사람들을 하여금 보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단순한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의 눈과 귀가 닫혀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현장인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과 귀가 닫혀있는지 그걸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불신 현장은 모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 종노릇 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운명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 교회 들어왔어도 하나님 집에 들어와 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달아.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그렇다면 세상 밖에는 말할 것도 없지.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통해서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닫는다. 이걸 영적 무지 상태라 그런 말합니다. 영적 무지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지금 완전 감겨있는지 듣고 있는지 닫혀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 마음이 둔해져 있고 눈과 귀가 꽉 막혀 닫힌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종교생활에 비극을 하십니까? 왔다 갔다 아무런 감각 없이 그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나 절간 왔다 갔다 하나 뭐 성당 왔다 갔다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없고 그런 종교생활 왔다 갔다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영육갈이 바싹바싹 말라 죽어요. 내일부터 2014년 해외 전도 캠프를 칠레에서 시작합니다. 약 10일간 남미 현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제가 얘기 못 씁니다. 누가 서느냐? 2년 동안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끌어오는 홍재철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2부, 3부 설교를 하십니다. 아멘 왜 안 하는? 한국 교회를 2년간 이끌어가고 있는 홍재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내일 저 대신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다음 주일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원래 부흥사입니다. 원래 설교 자료에 소문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에는 큰 진수 성찬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헌해 받으세요. 한국 기독교를 2년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왜 가느냐? 빛을 발하려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하러 칠레에 가는데, 이 남미 현장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칠레는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페니스를 쓰는 나라 쪽을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싹 다 천주교를 심해놨어.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바삭바삭 말라서 영육간에 가난하게 되어 망해요. 필리핀이요. 우리나라보다 60년대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을 때.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해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비참해졌어요. 전세계 식모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필리핀. 우리 성교사님 오늘 왔잖아요. 필리핀에서. 남미가 싹 다 천주교예요. 우상 종교, 마리아상, 예수상 이래가지고 연주 돌리면서 똑같이 불교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그러니까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자들이요 휴가 받으면 절에 가서 쉬어요. 옷도 비슷해요. 어차피
똑같이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싹 다 기독교 흉내를 내는 이 적그리스도인 이 천주교가 들어간 데마다 조용히 말라서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영육간에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그야말로 칠레인데 천주교인이 80%, 기독교인이 12% 그마저도 거의 신비주의. 이 남미 사람들이 좀 아주 열정이 있잖아요. 이 신비주의 돼가지고 거의 다 그냥 이 신비주의예요. 막 찌르고 넘어뜨리고 막 긁어내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모 목사라고요. 슉슉 하고 넘어뜨리는 목사 있어요. 88에 집회하는데. 이분이 가서, 그래가지고, 저기, 저, 북쪽에 가가지고, 막, 그냥 잡아뜨리고 했는가 봐. 그래, 한국에서 내가 간다 하니까, 또 잡아뜨리고 찌르는 목사 오느냐고. 그, 내가 그래서, 잡아뜨리고 찌르는 목사 아니고, 이번에는 세우는 목사 간다 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영적 무지.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래. 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복음 모르면서 사단이 말이요 눈, 귀 다 막아놨어. 영적 심각한 현장입니다. 특별히 캠프가 진행되는 실로의 섬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딱 여기서 LA에서 거쳐서 비행기 갈아타고 또 이제 샌디에고 거의 수도에서 가면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또 이제 한참 옵니다. 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서 또 차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그 서른 몇 시간 걸려요. 죽었어. 그 섬에 제주도에 4배나 됩니다. 제주도 4배나 되는 섬인데 거기에 천주교 몇 개냐? 160개. 160개나 꽉 딱 장악하고 있어. 거기에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 그 표시 끝에, 그 탑 끝에, 종탑 끝에 거의 다 프리메이션 마크를 다 붙여놨대. 프리메이션. 이 프리메이션이 뭐냐. 옛날에 중세기 때 그 석조 건물로 교회를 짓고 이런 건물 짓던 그 건축사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사회 엘리트층을 쫙 흡수했습니다. 흡수해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이걸 이 프리메이션 이 말은 비밀 결사대라는 뜻이에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림자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부인데 그림자 정부요. 없어요. 그걸 싹 조직해가지고 사탄 숭배 사상을 심어줍니다.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귀신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체험하니까 미치는 거지 뭐.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저, 히스토리라는 이, 그, 예,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 번에 우연히 봤는데, 이 프리메이션에서 쫙 나오더라고. 쫙 나오는데, 워싱턴 DC를요, 프리메이션 마크로 만들어 놨어요. DC를, 워싱턴이, DC가 그, 이 시작될 때, 그 마크로 쫙 위에서 싹 마크로. 이래가지고, 엘리트층, 역대 대통령 중에 프리메이션, 오바마, 프리메이션.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소속을 다 씹어, 엘리트를 다 잡아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도시마다 엄청난 모임을 가지면서 전 세계 경제인, 정치인들 가지고 종교를 통합해서 복음 아닌 것으로 전부 눈 어둡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끝을 쫙 올라가 보면 그 히스토리 드라마에 나와요. 아, 그 채널에서 나와 쭉 올라가 뭐가 나오냐? 루시퍼라고 나와요. 사탄이에요. 루시퍼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숭배하게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그야말로 이 대상이 누구냐? 정치가, 권세자들. 이들을 통해서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확 세상을 다 장악해버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싹 다 잡아, 다 집어넣어, 그 속에. 우리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 단체, 이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유대인들이 세계 경계를 다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다 움직입니다.
이 세 단체가 쫙 세계를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우리는 프리메이션이 아니라 홀리메이션.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비밀 결사대가 되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모임에 그랬어요. 영적 비밀 결사대다. 내가 오늘 결사대. 로마 16장에 바울이 전부 다 바울의 목숨 걸었던 이 브리스길라, 바울의 목을 내놨다. 베베, 루디아, 이 그야말로 이 가이오, 모든 이 로마 16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영적 비밀 결사대로 생명 걸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영적 홀리메이션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아침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도 영적 비밀 결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데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지금. 한마디로 생을 건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도 로마 16장에 인물이 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로마 16장 인물처럼 영적 비밀 결사대가 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생을 건 전심의 헌신을 초대교회 성도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생명 걸면 하나님 생명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시키게 됩니다.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허감 문화가 그냥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장,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까?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효도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성공합니까? 아니라니까. 영적인 무장해서 영적 파워가 있는 영적인 랩넌트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랩넌트 이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반드시 알렘이라고 해서 알렘, 랩넌트 미니스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후대를 그에 세워서 전 세계에 우리를 이어서 복음운동하도록 해야 된다. 랩넌트 미니스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하는 뭐 언약의 예정이라든가 큰 행사들을 모든 집회를 랩넌트 미니스터리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인을 허가받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청소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조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린 것은 현장 상황이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돈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돈에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냥 이래저래 전부 사단 눈 어둡게 담아다 돈에 눈 어둡게 권력에 눈 어둡게 자리에 눈 어둡게 전부 다 문제를 주어가지고 거기 사건 문제 빠져가지고 다른 거 못 쳐다보게끔 하나님의 일 영행적으로 영의 눈을 못 열게끔 전부 어둡게 담아가놨어. 교회 안에서도 돈. 교권 안에서도 돈. 전부 다 물질을 가지고 다 어떻게 영육한, 영육이 눈, 귀 다 막아놨어. 영으로 무지하면요, 사단에게 당하면서도 모르고 당해요. 아시겠어요? 모르고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친 인생이 되면 비참한 말로가 옵니다. 절대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를 열고 이제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 영이 닫혀 있는데 귀가 닫혀 있는데 뭔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답답하지. 꽉 막힌 인생이지 그냥. 무슨 소통이 됩니까? 영적 대화가 됩니까? 우리 영계 성도들은 영적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년의 임원들이 청년의 붕대가지고 우리 교회 한 800명이 나오는데 청년의 출수가 한 500명 한대요. 그래서 붕이 돼가지고 1, 2, 3부로 나눴는데 이들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식사하면 이야기가 전부 다 뭘 원하느냐. 강단 포럼이에요. 강단 포럼. 다른 거 원치도 않아요. 말씀 가지고 포럼하기 바라요. 전부 다 포럼. 말씀 포럼을 통해서 말씀 포럼할 정도면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벌써는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영적 포럼 못 합니다. 뭐 알아야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거 뭐 프로그램 멋지도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포럼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 강단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메마른 고자수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게 되는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의 형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에바다의 삶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다 치유했어요. 심지어 뭐 환자가 없어도 그냥 어머니 믿음 보고 나서 가 하면 그건 치유되었어요. 말씀으로 다 끝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분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따로 불렀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손가락에 묻혔어. 그의 혀에다가 그렇게 댔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뭐 민간요법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요. 일 점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한 말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영적인 눈을 읽어보면 다 영의 뜻을 깨닫는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여 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위한 사람. 이 사람은요, 지금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요, 이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피부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신 후에 우르르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다친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아픔, 그걸 공감한 겁니다. 다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지난주 아침 기도회 때 중직자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중직자들은 친정 식구 찾기를 일을 한 달 동안 해라 그랬어요. 친정 식구 찾기 일을 또 한 달 동안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못 나온 사람들 직접 찾아가 신방해라.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모든 그렇게 찾아가, 찾아가서 신방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공감이다. 가자마자 그냥 막 설교하듯 떠들대지 마라. 아이고, 지사님 반갑네. 그냥 교회 나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럴 바에 가지 마라. 일단 떠들지 말고 들어주라.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아픔이 들어주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공감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3년 동안 못 나오고 있는 장로님을 참 본인이 아닌데 환경 여건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 통해서도 이렇게 받고 식사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오늘 3년 만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에 참석하고 오늘 예배 시작이 됐어요. 가족이 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영적 공감을 치유하셨다 그래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착시 찾아갔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힘주고 새롭게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의 이 다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에바다는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일반 말이에요. 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영육관에 꽉 막혀있던 이 인생에서 완전 치유함을 얻어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영육관에 닫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롭고 힘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구나 상처가 많아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집살이 하면서 남자는 군대 가서 뭐 이런저런 장시 3년 연장소에서 상처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만한 민족이거든요. 얼마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지 조금만 말 한마디에 상처와 밤새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얼마나 사람들 연약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처럼 영적 에바다 외치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영적 에바다 영의 입을 여는 영계 저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영혼의 이 닫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2014년에는 이런 놀라운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제모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간증집을 낸 김길복 권사. 김길복 권사가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세요. 서울에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니까 이 권사가 막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뭐 이게 잘 안 모르잖아요. 이사를 갔어요 대구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할지 생각해 보니까 미장원이 생각나더래. 그래 좋다는 지분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장원을 동네 미장원을 이제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미장원이 전도 현장이 되가야 좋옵소서. 그러고 이제 탁 들어갔어요. 머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장이 보더니, 아이고, 머리 참 길고 멋있는데 뭐 하실래요? 자르세요. 그랬대요. 제가 지붕 개량하러 왔습니다. 이걸 지붕 개량 전도라 그래. 그래서 이제 머리 깎으면서 이제 기회를 보면서 보다가, 원장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바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장이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석 달 전에 죽었는데 기분 나쁘게 뭐 지옥 간다 소리해요.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 미장원인데 지금 원장이 저러니 하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기도하는데 생각이 또 나서 좋다. 한 번 더 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딱 갔어요. 오늘 어떻게 왔어요? 손톱 손질하러 왔어요. 손톱 손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손톱 보면 알잖아요. 보더니 아니 한 번도 손톱 손질하는데 오늘 해요. 예, 오늘부터 하려고요. 이래 손톱 손질하게 만들어 놓고 또 복음 증거했어요. 복음을 또 증거했는데 전혀 먹어주질 않아요. 안 먹었지. 그래서 또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저 원장이 저 예수를 영접하지 예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 아침에 문 열면 간 거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뭐 했냐? 시다발 한 거예요. 막 청소해주고 막 미장원에 일마다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그걸 계속 한 거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래 해주면 저 사람이 감동 안 먹겠나? 내가 이렇게 아침 가서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아침부터 가서 그렇게 해준다. 이 사람 감동 안 받겠나 생각하고 했는데, 안 받아. 분명히 예수 향기 나타난다 했는데 왜 안 나타나?
그래갖고 며칠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이 나 사실은 예수 못 믿는다고. 왜 못 믿냐? 우리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이 엄청 불도가 센데 우리 시어머니 보살인데 내가 만약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재산 준 아들 죽었다고 내게 넘겨준 재산 싹 다 압류당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 그 다 재산 넘겨 시아버지가 내 혼자 산다고 다 자식 치료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말라고 재산 넘겨준대. 그것도 압류당하는데 어떻게 하냐? 난 못 간다.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일하다가 하루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또 이 집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떤 기도하는데 당신 뭐하냐고. 나 기도한다. 왜 여기서 기도했냐고. 아 그때 느낌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이구나.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서면서 뭐라 했냐.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서 망해야 돼. 예수 믿기 위해서라도 망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나하고 이제 끝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문 콱 닫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원장이요. 문 감기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 가족 예수 사람 이름 대라니까 가족이 얼마나 대가족이냐. 40명이요. 가족 명단을 딱 주는데 그걸 가지고 한 명씩을 위해서 매일 밤 철학이 된 거예요. 한 명씩 이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 뇌사 상태에 빠져가 죽게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되니까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래가 꼴이 뭡니까? 지금 우리 행기 문단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읍시다. 그 시어머니인데 예수 믿게 막 시어머니 급하니까 막 그니 집사 이 권사님이 막 예수 믿어 살려준다고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왔어. 그 뇌사 상태였는데 막 다들 기도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살아났어. 죽을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났어. 그래서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 산 것은 우리가 교회 나가 기도가 이 뭐라 해야 돼? 여호와의 신에게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어. 여호와의 신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당 살려준 거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 불도가 심한 이 할아버지가 이 시아버지가 다 예수 믿 눈 떠보니 다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들 그 40명 가족이 손주들까지 싹 다 교회 나왔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권사를 불러라 간증 한번 시키라 그렇게 연락을 시켰더니 오기로 했어.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면 그것이 죄라 그랬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득불 전도한다.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전도 안 하면 내게 뭐요? 내게 뭐가 있는? 내게 내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까 싶어서 내가 복음 전했다. 네 구원의 길을 알고 있지 않냐? 너 진리 알고 있지 않냐? 진리 알면서 너 죄에서 자유 줄 수 있지 않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지 않냐? 모든 가문에 저저 빠져나가게 하는 길을 내가 알지 않냐? 왜 말하지 않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 입을 열어 말해라. 그래서 말한다 했잖아요. 형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예수 말만 하면 그냥 다 재앙에 물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모든 저주가 물러간다니까요. 이제는 재앙과 저주 없습니다. 누가 다 저주에도 해당한대요.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지금 사람들 죽어가는데 오늘부터 영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영의 입을 열자.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부터 입 열어라. 반응과 상관없이 열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영적으로 다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이 있으나 듣지 못하고. 못 듣잖아요. 실제로 불신자 영의 말을 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아무리 영적인 말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이 어눌한 사람에게 다 열어줘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 메시지입니까 지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은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전도자 삶에서 여러분이 시작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진다. 2014년 예원 전 성도는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에바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예언계 전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영적 에바다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영의 귀가 닫혀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고 완전히 외롭고 닫힌 상태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저 많은 상처를, 저 많은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끓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는 권담 메시지가 올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